치매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치매 위험도가 높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억력 좋아. 기억력이 좋아도 이것 하면 치매 위험도가 높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억력 좋아도 설사. 설사. 간이 나빠지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아, 난청. 좋아도 깜빡이래요. 난청. 깜빡하면. 깜빡하면. 아, 그것도 자주 일어나죠. 낙상. 네. 낙상. 낙상이요. 낙상. 넘어지고. 맞습니다. 보시죠. 네. 진짜. 정답은 기억력이 좋아도 잘 넘어지면 치매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지장애, 뭐 기억력이 잘 없대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을 잘 몰라본대거나 언어장애가 있대거나.